나오신다고 제가 예고편을 한 10번을 돌려보고 나온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이 영화 반응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올여름 씹어먹을, 올여름을 씹어먹을 역대급 대작이 나왔습니다. 한국판 어벤져스, 마블 영화보다 훨씬 더 재밌다. 야. 이런 호평이 지금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답니다. 그 중심에 이분이 계시죠? 그렇습니다. 개봉 이틀 만에 대한민국을 외며들게 만든 영화 외계인의 주인공 김우빈 씨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우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왔어 왔어. 우빈이가 왔어요. 이야. 야,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좀 길게 좀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컬투쇼로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드리고 7년 만이에요. 네, 7년 만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다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노래하기 잘했다라고 생각 든 순간들이 몇 번 있었는데 오늘이 그 순간 추가가 됐습니다.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럼요. 와, 네. 7년 만인데 시간이 순삭된 것처럼 그대로신 것 같아요. 근데 형님도 진짜 그대로세요. 그리고 우린 다 그대로인 것 같아요 지금. 너도 그대로야. 아, 저도 그대로. 7년 전에 그때 나오셨을 때가 강하늘 씨하고 이준호 씨하고 같이 영화 홍보차 나왔었는데 스물이라는 스물. 영화. 그런데 뭐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와, 야, 그때 당시에 300만이 넘으면 다시 나오겠다 공약을 했는데 진짜로 스물이 300만 넘었을 때 또 나오셨어요. 네. 그리고 끝이 아니고요. 이 2020년 권상우 씨가 출연했을 때 컬투쇼에 직접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컬투쇼에 다시 나가겠다 약속을 했고요. 그 약속이 2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사나이. 상우 형이 나오셨을 때 네, 권상우 씨 나오셨을 때 네, 제가 촬영장을 이동하고 있었는데 이동 중이었구나. 네, 나오길래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촬영장에 들어가서 전화를 못 받았어요. 전화 연결을 해주시려고 맞아, 해서 전화 연결하려고 했었는데 네네. 맞아요. 목소리도 좋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너무 바쁘신데 그 외계인에 나오신 배우분들이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셨잖아요 거기에. 네네, 네. 그런데 특히 이제 우리 우빈 씨께서 컬투쇼에는 직접 나가고 싶다 이렇게 네, 컬투쇼를 말씀해 주셨다면서요. 맞습니다. 제가.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아니 제가 그 태균 형님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컬투쇼도 예. 너무 좋아하고 평소에도 즐겨 듣고 그래서 예, 예. 꼭 여기서 또 영화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야. 예. 네. 아는 배우들 많지만 혼자 나오길 잘했어요. 혼자 훨씬 돋보이고 좋아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게시판에 김현옥님께서 와 김우빈 씨만 필터 씌워놨어. 이봐요, 똑같아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지금? 라인 선상에 앉아 있다고요 예, 예. 지금. 합성 아니에요 여기. 예. 네. 손민지 씨 이렇게 잘생기게 있어요? 있어요? 잘생김 기분이 어때요? 예? 부끄럽습니다. 유현일님께서 제발 웃지마 웃지마 목동으로 달려가고 싶지 않아 라고. 와, 네. 잘생긴 기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죠? 네. 키가 크고 키가 188입니다. 드림키죠 드림키. 어? 너무 어깨가 넓고 머리가 작고 잘생기고 키가 크고. 아, 대기실에서 앉아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요? 그런 기분 평생 못 느껴보니까. 맞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느껴보고 싶다. 이 얘기하자마자 기사 뜬다. 상쾌합니다. 상쾌. 와, 평생은 그 상쾌함을 못 느끼고 사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그래서 저 우리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래. 좋은 공기 쐬라고 우리가 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 의자 위에도 자주 올라가거든요 저희가. 자, 대한민국을 지금 들썩이게 만들고 있는 그 영화입니다. 외계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네. 라인업이 진짜 화려해요, 여러분. 맞습니다. 김우빈 씨를 필두로 해서 우리 김태리 씨, 류준열 씨, 소지섭 씨, 염정아, 조우진, 김의성 거기에 이한희 씨까지. 네. 와, 안 볼 수가 없는. 네. 그러니까 안 볼 수가 없어요. 네,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면 한 장면을 놓칠 수가 없는. 김우빈 씨가 영화 속의 요정으로 활약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요정 좀 봅시다 우리. 이게 원래 그 이렇게 홍보를 하다 보면 예, 예. 한 명에서 도맡아서 하는데 그치. 원래는 정하거든요 미리. 근데 아무도 안 정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제가 처음에 하게 됐어요. 떠밀려서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영화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고려 말에 소문 속에 신검을 차지하려는 도사들과 그리고 2022년 인간의 몸속에 수감된 외계인 죄수를 쫓는 이들 사이에서 시간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를
야. 한국판 본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이렇게 시간이 문이 열리고. 근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영화 보러 오시면 되게 영상으로 쉽고. 보시면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고 영상미가 어마어마하더라고. CG도 그렇고 예고편만 봐도 막 가슴이 선덕선덕하니 그냥. 나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저는. 나도 너무 좋아하거든. 네. SF 영화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예. 봐주셨으면 기대됩니다. 네. 이 감독님이 그 전우치 만드셨던 그분. 네네. 전우치도 만드시고 타짜 뭐 암살 도둑들 만드신 최동훈 감독님이. 4천만 감독님이세요. 최동훈 감독님. 얼마나 재밌어요. 처음에 이렇게 캐스팅이 되시고 네. 시나리오 보시고 어땠어요? 시나리오만 보면 이해가 되나요? 처음에는 이게 이제 상상을 많이 하면서 봐야 되니까 좀 어려웠어요. 글로만 봐, 책으로만 볼 때는. 보니까. 네, 근데 2부까지 이렇게 다 보고 나서 딱 시나리오를 덮으니까 와, 얘기 진짜 재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책으로만 봤을 때 그렇게 재밌어요? 네. 야. 영상으로 이제 제가 나온 거를 이렇게 봤을 때 시나리오보다 훨씬 더 재밌게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김훈 씨는 진짜 네. 잘생기고 키도 크시고 독서까지 잘하시네요. 무슨 감정? 아, 이제 영화 찍어야 되면 대본 당연히 읽어야죠. 그걸 책이라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8시간 걸리셨대요. 그 시나리오 읽으시는데. 예, 그러니까 꼼꼼히 읽어본 거예요. 8시간을 독서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야. 야. 쉽지 않죠. 역시. 그렇죠? 야. 야. 아, 이게 박수가 필요된가? 이분들은 뭔 얘기만 치는 사람들이에요. 예, 예. 계속 웃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와. 근데 이제 감독 최동훈 감독님이 이 영화를 이제 준비하는 준비 단계부터 우빈 씨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딴 배우들보다 우빈 씨를. 그러니까 저는 최동훈 감독님이랑 그 전에 도청이라는 영화를 도청. 같이 하기로 했었다가 제가 이제 좀 사정이 생기면서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쉬는 동안 감독님도 너무 감사하게도 다른 분이랑 영화 찍지 않겠다. 야! 네, 정리를 해 주셨고 네, 너무 감동이죠. 왜 김우빈 씨를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기다릴 정도로, 그죠? 전화 연결해볼까? 저도 안 여쭤봤는데 아무튼 그 말씀을 너무 감사했겠다. 네, 듣고 너무 나도 제가 빨리 예. 다시 이렇게 감독님이랑 작품 하면서 보답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야. 네, 준비하실 때 이제 컨디션이 어떠냐 여쭤보셔서 저도 이쯤 되면 복귀를 한번 생각해 봐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려서 그때부터 이제 가드라는 캐릭터를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 그만큼 김우빈 씨가 예, 예. 감독님한테 잘했다는 얘기죠. 예, 예. 그건 뭐 예. 영화를 기다려줄 만큼 그렇죠. 예. 이제 역할이 이제 궁금해요. 예. 네, 제가 맡은 가드라는 역할은요. 인간의 몸에 외계인 죄수를 가둬놨어요. 네. 저희 영화 안에서. 영화 안에서. 네. 근데 그 가둬놓은 외계인들을 관리하고 호송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 영화 외국 영화 보면 맨 인 블랙에 예. 뭐 그런 무슨 그게 있잖아요. 관리하고 그렇죠. 인간의 몸속에 살기도 하죠. 네, 거기 외계인도 네, 느낌이 네, 네. 그렇긴 한데 훨씬 그분들보다는 멋있잖아요. 기분. 그렇죠. 그렇죠. 뒤에 포스터만 봐도 멋있어. 포스터 시작부터 밑부터 위까지가 다 우빈 씨예요. 예, 예. 예, 예. 기록지가 그냥 그렇죠. 저희 둘이 만약 섰다 180은 예. 반 정도. 예, 헤드룸이 좀 있죠. 남게 되는데 역할 이름은 따로 그냥 가드입니까? 가드가 죄송해요. 가드가 가드가 캐릭터 이름이에요. 네. 캐릭터 이름이 가드구나. 와. 근데 지금 약간 그 예고편을 보니까 지금 감정이 없이 이렇게 로봇. 연기를 로봇 로봇이에요 그럼 가드가 네, 로봇입니다. 아 로봇 연기는 처음 해보셨죠? 그렇죠 로봇 연기는 처음. 네. 그래서 걱정이 많았었는데 어떤 중점을 뒀습니까 로봇 연기에? 뭐 많은 생각을 했지만 이 캐릭터가 갖고 있는 기운에 대해서 좀 상상을 많이 했고 그냥 가드라는 인물은 그 임무를 위해서 지구에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임무에만 저도 충실하면. 하려고 네, 네. 노력했습니다. 아 너무 기대된다 그죠? 너무 뭐 지금 보고 싶다가 예. 빨리 그냥 가드와 늘 동행하는 썬더 역할도 맡으셨어요. 무려 1인 4역을 소화하셨다네요. 맞습니다. 네. 야, 이번에 좀 김우빈이 김우빈 했구나. 와 1인 4역입니다. 1인 4역. 네, 1인 4역입니다. 아 다 다른 역할로 한 거군요. 그럼요. 너무 잘 어울립니다 역할마다 그죠. 분홍색 수트 이거 너무 잘 어울린다. 네, 제가 그 네 가지 캐릭터 중에 제가 가장 애정하는 네, 저 핑크색을 예. 입은. 소화하기 쉽지 않거든요, 저런 색깔. 그러니까 예.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해외에서
마약을 밀매할 것 같은데. 저는 마이애미에서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 같다 생각했는데. 예, 예, 예. 예, 예. 이 분홍색 그 자켓은 어떤 역할이죠? 그 자켓은 저희끼리 부를 때는 낭만이라고 불렀어요. 낭만. 네, 낭만이 있는 친구여서. 네, 영화를 보시면 굉장히 발랄하고 발랄한 역할. 유쾌한 친구라서.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네네. 그래서 좀 또 옆에 제일 끝에 있는 역할은 상당히 좀 약간 카리스마 있어 보이는데. 네, 그 친구가 썬더라는. 아, 썬더라는 역할. 네. 번개 역할을 맡으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무슨 역할인지 정말 궁금하다. 다. 네. 내용이 궁금해요 지금. 김태리 씨는 무슨 역할이에요? 김태리 씨는 이안이라는 역인데요. 네, 고려에서 이제 그 소문 속의 신검을 쫓으려는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고. 예. 천둥을 쏘는 처자라고 불려요. 아, 천둥 처자. 아니 칼을 잘 쓰더라고요. 그 네네. 네. 무술이 엄청나더라고. 네. 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친구는 고려에서. 고려에서 총 가지고 반칙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시면 그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그러니까 총소리가 이제 천둥을 쏘는 소리처럼 들린다. 아, 그래서 천둥을 쏘는 처자라고. 야, 김고은 씨, 김우빈님 로봇이라면 그 안에 제가 그 배터리가 되고 싶어요. 아, 김고은 씨, 김고은 씨 배우 아닌가요? 예. 그래요. 네. 안기영 씨께서 어제 영화 봤어요. 우빈 씨 여러 명이 나오더라고요. 개런티 많이 받으셔야 할 거군요라고. 네. 이미 보신 분이 계시네요. 어제 개봉했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제 개봉. 어제 개봉했어요. 기다렸던 거. 어제 혹시 보신 분들 저희 문자 보내십시오. 어땠는지 영화가. 이거 1부, 2부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2부가 너무 궁금하다고, 재밌을 것 같다고 1부 보신 분들이 댓글에 쫙 달려있더라고요, 보니까. 확실한 건 2부가 훨씬 더 재밌고요. 아~ 네, 2부까지 보시면 와, 이 이야기들이 정말 이런 얘기였구나 라고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럼 1부 보고 언제 또 개봉해요, 2부는요? 아직은 아, 그건 날짜가 네, 정해지지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열심히 후반 작업하고 계시고. 그렇구나. 네, 1부를 근데 꼭 보셔야 2부를 더 재밌게 즐기실 수 그렇죠. 있어요. 아, 그렇죠. 1부 안 보고 2부만 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1부 차근차근 봐야 돼요. 예, 예. 예. 아니 야, 2부 촬영이 이제 모두 끝났고 이제 후반 작업 중이시니까 예, 꼭 가서 보십시오. 그러면 뭐 우빈 씨는 이미 뭐 2부의 결말까지 이런 거 다 알고 계시겠네요. 그럼요. 저희는 2부 촬영까지 다 마쳤고 네, 후반 작업을 하고 계시니까. 아, 그지. 나 가야지. 내일 가서 봐야겠다. 아, 가야지. 감사합니다. 아, 가야지. 근데 이게 그냥 만약에 최동훈 감독님이 2부까지 대박이 나면 네. 3부나 4부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계속 나올 수 있겠네요. 뭐 제가 감독님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뭐 원하고 있고 네, 나왔으면 좋겠죠. 충분히 그렇게 될 거라고. 아, 그럼요. 네. 괜히 뭐 마블만 뭐 전 세계를 뭐 이렇게 어벤져스 휘어잡을 필요 있나요? 우리도 뭐. 그럼요. 한국의 CG 기술도 엄청난 거 아니에요? 아, 예고편만 봐도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 진짜로. 와. 날라다니고 뭐. CG가 많이 들어가죠 진짜, 그죠?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와, 우리나라에도 이런 영화가 나올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저 9292님. 제 친구도 거기 출연했어요. 크크. 단역이지만 꼭 보러 가겠습니다 하셨네요. 단역은 네.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은 분들이 나오시니까. 네. 네. 이희경님께서 저는 6학년 할머니인데 벌써 외계인 어제 보고 왔지용. 아. 와. 자랑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보고 오셨네. 네. 감사합니다. 6학년 할머니인데 보고 왔지용. 새로운 장르라서 너무 재미있게 보셨다고. 아, 감사합니다. 선물 하나 드려야겠다. 저기 우리 김우빈 씨가 제가 이희경 누님께 와. 예, 6학년 몇 반이신지 모르겠지만 예. 몇 학년 몇 반이신지 모르겠지만 예. 벌써 보신. 자, 공개해 주세요. 뭐예요? 마스크 선물. 예, 마스크 세트. 아, 예. 어머니 감사합니다. 예, 요즘 중요하죠. 4591님 문자 하나 읽어주실래요? 네. 김우빈 씨가? 와이프가 김우빈 씨 본다고 영화 예매해 놨길래 제가 공룡상이라 와이프한테 나 보러 가네 라고 했다가 같은 종이라고 다 같은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같은 공룡이라고 하기에 다 같은 공룡인 줄 알아? 나 숟가락을 얹으려 그래. 종만 같을 뿐. 시기가 좀 다르고 지역이 다를 수가 그렇죠, 있고 그렇죠. 예, 예. 초식 공룡도 있고 뭐 육식 공룡도 아이고. 있고 날아다니는 것도 있고 기어다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사오고 괜히 욕먹으신 이분께도 선물 하나 쏴주세요. 네. 아, 드려야죠. 괜히 얘기 끝냈다가 좋은 거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사오고일님 뭔가요? 김우빈 씨를 네. 잠깐 멈추게 만들었죠. 뭔가요? 네. 사료. 사료. 기르십니까? 혹시
멋지겠다. 개를 안 기르시면 공룡한테 사료를 먹이는 꿈이 그렇죠. 되지 않을까요? 네, 네, 네. 공룡 사료. 공룡상이 맞으신 것 같아요. 확실하네요. 사료를 드시는 거 보니까 초식 공룡인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네. 문창백님께서 제가 4년 만에 본 영화가 외계인. 와.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새삼 한국 영화 기술에 감탄을 하면서 봤네요라고. 문창백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문창백님도 선물하러 주세요. 마치 제가 드리는 것처럼. 예예. 예. 아 김우빈 씨가 드리는 거죠. 오늘은. 오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4년 만에 영화를 보셨는데. 네네. 이쑤시개. 필요하죠. 필요해요. 필요하죠, 필요해요. 네, 필요. 영화 보면서 팝콘 드셨을 거란 말이에요.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꼭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팝콘 그 꼬다리 고개 이게 낄 수가 있어. 그럼요. 그렇죠. 그러면 영화에 집중이 안 되거든요. 예, 이쑤시개. 자랑하십시오. 나 김우빈이 준 이쑤시개다. 아, 저희 입으로 먼저 넘어가 있겠습니다. 궁금한 점, 목격담 질문들 많이 올려주세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너는 컬투가 좋니? 네, 좋아요. 나도 좋아. 컬투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꿰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매일 아침부터 두 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달춤 컬투 쇼. 자, 컬투 쇼 특별 초대석 영화 외계 플러스인 외계인의 주연입니다. 아, 우리 가드 김우빈 씨와 함께 2부에 물려갑니다. 야. 야, 우리가 같이 이제 쉬는 동안에 두 네. 편의 예고편을 봤어요. 네네. 네. 아, 예고편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죠. 네. 근데 영화가 예고편이 다인 영화가 있어요. 아, 그런 경우도 있죠. 있어요. 가끔 네. 보다 보면. 그 영화는 예고편보다 훨씬 재밌어요. 이야. 펄이랑 신자 사이가 굉장히 길었거든요. 굉장히 길었어요. 예, 예, 예. 진심이 보였어요. 예, 진심. 야, 이건 보지 않고 예. 못 베기는 영화입니다. 야. 질문이 하나 돌아왔는데 네. 4934님이 어제 외계인 봤어요. 김우빈 배우님 나오는 장면은 CG가 많아서 혼자 촬영하는 날이 많았을 것 같은데 외롭거나 촬영하기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씬 촬영할 때마다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열심히 준비했을지 감탄이 다 나오더라고요. 아, 보셨나 보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와. 보셨네요. 여기 말대로 진짜로 혼자서 많이 그렇죠. 프로마 앞에서 네. 그 그린매트 앞에서 이렇게 촬영할 때가 많았는데 처음에는 좀 부끄럽고 그렇지 혼자서 계속 말해야 되는 네, 그리고 이제 전신 타이즈를 입고 촬영할 때가 좀 있었어요. 딱 달라붙는 걸로 다 이렇게. 네네. 아. 그래서 막 혼자 좀 외로울 때 저 멀리서 이렇게 어깨가 진짜 넓은 지섭이 형이 이렇게 등장하세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지고 동료가 좀 생겨서 아 동료가 네네네. 생겨서 그랬구나. 타이즈를 입고 진짜 배우 아니면 못하는 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하필이면 우빈 씨 첫 촬영 날에 김태리 네. 씨랑 이제 유준열 씨가 깜짝 방문을 하셨다고. 맞습니다. 타이즈 입고 타이즈 입고 있을 때 막 이러고 있는데 막. 아 근데 다행히 그 다행히 목이 좀 목의 상태가 안 좋네. 네, 죄송합니다. 그 다행히 그 촬영 끝날 때쯤에 오셔가지고 아. 그 타이즈 입은 모습은 못 봤어요. 아 다행이야. 그때는 별로 안 친했을 때거든요. 좀 부끄러웠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예. 다행입니다. 네. 아 배우분들끼리 이제 그 찍은 지가 꽤 됐잖아요 지금. 네. 요즘 홍보 때문에 다시 만나실 텐데 네. 어때요? 호흡은 뭐 너무 좋죠. 네, 너무 사랑하고 제가 예, 예, 네, 예. 그분들을 그냥 같이 있으면 너무 즐겁고 그래서 와 홍보 일정이 이렇게 재밌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에. 처음에 시사를 그럼 배우분들 출연 배우들 다 같이 모여서 하셨어요? 시사를? 그렇죠. 저희 언론 시사회 때 같이 이제 저희도 다른 관에서 예. 같이 봤어요. 처음 보셨을 때 어땠어요? 배우분들 다. 아 다들 막 재밌어했고 어어. 네 박수치면서 막 즐겼어요. 저희가. 이게 그 코믹 그 부분도 되게 많이 나온다고 네네 네, 맞습니다. 재밌는 부분 네. 중요하잖아요. 잘.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네. 박수치면서 웃을 정도로 재밌는 게 많이 나온다 그러던데. 아 저희는 박수를 많이 쳤습니다. 네, 특히나 그 염정아 누나와 조우진 씨, 네 조우진 형님의 그 두 분의 케미를 꼭 극장에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엄청 이게 환기가 되거든요. 그 재밌는 장면이 나올 네네, 때. 그럼요. 그러니까 네. 김우빈 씨는 안 웃깁니까? 저요.
저도 좀 노력을 했는데 관객분들이 이제 좀 웃기게 해도 제일 멋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분홍 자켓 입었을 때 웃길 것 같아요. 열심히 한번 해봤습니다. 있네요. 네. 기대됩니다. 문자 좀 읽어주세요. 네, 9901님께서 김현중, 김우빈 씨 본명이래요. 맞습니다. 네, 대학교 동문이에요. 과는 달라서 어쩌다 학교 앞 두 개 있는 술집 치토스에서 술집 치토스라고 있었어요. 네, 학교 치토스에서 앞에. 가끔씩 술 먹다가 합석도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니? 나 경호과 진이야라고. 경호과 진이. 경호과 진이. 잘 모르겠는데 진이야. 근데 이제 그때 학교 앞에 그 술집 이렇게 조그마한 술집이 한 두 개인가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치토스였어. 치토스가 김치찜을 잘해가지고 거기서 저희가 항상 밥을 막 먹고 그랬었는데. 그럼 기본 안주로 치토스가 나오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네, 그냥 호프집. 혹시나 해서 여쭤봤어요. 네, 네, 네. 제가 어릴 때 옛날에 별명이 치토스였거든요. 왜요? 치자가 들어가가지고요. 아. 우빈 씨랑 제가 뭐 그게 있네요. 유치해요. 사람. 어렸을 때 이름에 꼭 이름 자 들어가고 저도 별명이 대장균이었는데요. 예. 균 중에 대장. 예, 별명이 뭐였어요 혹시 어렸을 때? 잘 기억나는 건 없어요. 와, 네. 그래요? 네. 뭐 친구들이 멋지게 뭐 공룡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 얘기 안 해주세요. 공룡은 제가 이제 데뷔하고 나서 팬분들이 붙여준 거고. 공룡 같이 생겼다고. 그 처음 들었을 때 어땠어요? 팬이 그런 얘기했을 때? 좀 당황스러웠는데 계속 들으니까 이제 저도 인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즐기고 있습니다. 김우빈 씨만의 그 잘생김의 장르가 있어요. 맞아. 그죠? 네. 우리나라에 전무후무 없어요. 이렇게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없어요. 없네요. 윤난 씨. 중부 괴산에 사는데요. 여기에서 촬영하셨다는 걸 알고 있어서 계속 개봉을 기다리고 있어요. 천만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괴산에서 촬영을 했었어요. 괴산에서도 하고 저희가 진짜 전국에서 막 전국을 다 돌아다녔네요. 윤난 씨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괴산 장면을 보고 싶어 갖고 지금. 괴산에서 찍은 장면들이 너무 멋있게 잘 나왔어요. 네. 꼭 괴산에 계시는 분들 꼭 영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홍보 요정이네. 진짜 홍보 요정이야. 진짜 홍보 요정이네. 아니, 야, 괴산에 사시는 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면. 이거 꼭 봐야 될 것 같잖아요. 딱 회사 사람인데? 한번 어떻게 되는겨? 뭐 이렇게 되는 거지. 희경 씨께서도 지금 임희경 씨께서 어제 우리들의 블루스 정주행으로 끝까지 봤어요. 아, 우리 정준이 겁나 멋있었어요. 진짜 멋있었죠. 감사합니다. 저도 정주행 했거든요. 이거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좋은 드라마였어가지고. 진짜. 네, 역할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정준이라는 캐릭터도 너무 멋지게 만들어주셨고 그 좋은 드라마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 시간이. 우리 그 극 중에 우리 한지민 씨의 쌍둥이 언니로 나오는 정은혜 배우와도 아주 케미가 너무 좋았잖아요. 네네. 저 이분 그 그림 그리는 거 그 영화도 또 나오고 막. 네, 네 얼굴이라는. 예, 영화도 나오고 너튜브도 제가 구독자인데 이분. 아 정말요? 저도 구독자입니다. 예. 되게 그냥 나오는 모습 그대로 되게 순수하고 예쁘시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사랑스럽고 순수하고 예쁜 친구예요. 그래서 저희가 촬영할 때 그 친구한테 저희가 막 힐링을 많이 받고 오히려 네네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고 따뜻했고 네 야.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 그렇게 이제 같이 부딪친다 그러죠 신이 네 그러니까 같이 붙은 신이 많으셨는데 정은혜 배우는요 김우빈 이병헌 차승원 씨 중에서 이상형으로 차승원 씨를 꼽았다. 그랬나요? 그렇게 부닥치는 신이 많고 이렇게 다정하게 사진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승원이요. 지금 김우빈 씨가 구독까지 하고 있어요. 당황스럽네요. 이상형이니까요. 맞습니다. 이상형. 이상형이니까요. 예. SNS는 할 생각이 없다라고 예전부터 얘기했던 김우빈 굉장히 단호했었죠 제가. 네, 진짜로 SNS는 안 하겠다. 네, 근데 요즘에 중독되셨다고요? 거의 중독입니다. 네, 하루에 몇 번을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 네. 저도 팔로우하고 있거든요 김우빈 씨. 아 정말요? 예, 하트를 정말. 계속 눌러대는데 본인이 직접 다 올리는 거죠? 네 그럼요. 마팔로 해줍니까? 마팔? 제가 그 예. 아무도 팔로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뭐 저도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렇다면 안 해도 됩니다. 제 마음은 이미 그럼요. 나만 안 하면 좀 그렇지만. 아니 형 해주잖아. 나도 해줘야 돼. 다 해줘야 돼. 맞아.
자, 지금 또 반가운 친구가 지금 컬투쇼에 지금 와 있는데 볼까요?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제 얼미 부부로 SNS상에서 아주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계신 부부인데 우리 컬투쇼에 사전 MC를 꽤 오래 한 친구예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게 잘 되더니 안 나타나더라고요. 바빠진 거죠. 예. 오늘 부부가 같이 오셨어요. 예. 오늘 저희 뭐 제작진들 방송놈들 다 해갖고 커피를 쏘셨고 거기 지금 글씨를 다 쓰셨어. 외계인 대박 김우빈 화이팅 컬투쇼 화이팅 얼미 부부 이렇게 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네. 아니 아까 그 녹화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 그 대기실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친구가 온 줄 알았어요. 순간 너무 아는 사람이어가지고 네. 정말 SNS 중독이구나. 맞아요. 아 너무 봐가지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네, 그런 부분인데 재밌는 컨텐츠를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댓글도 남기고 그래서 댓글을 직접 남겨갖고 조금 더 상승이 많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죠. 김우빈 씨 댓글 덕분에 감사합니다. 네. 팔로우는 저는 안 해주셔도 저도 가끔 돌아와서 댓글 좀 달아주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꼭 저도 기회 되면 좀 꼭 남기겠습니다. 뭐라고 댓글을 남겼어요? 어떤 컨텐츠에? 아, 그 이제 그 영상이 있었는데 그 저희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를 이렇게 보시는 그 남편의 영상을 찍으시면서 이제 제가 나오는 장면에는 굉장히 표정이 안 좋고 지미 누나가 나오실 때 굉장히 웃고 있는 살짝 웃고 있는 네, 그런 영상을 남겨주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서운하네요. 서운하네요로 다섯 글자를 다루셨어요. 네. 와 주로 어떤 거 많이 검색하면서 보세요? 김우빈. 샵 김우빈. 연관돼서 나온 사진. 네. 네, 농담이고요. 요즘에는 외계인을 많이 검색하죠. 이제 외계인. 후기 같은 거 좀 보고 싶어서 짧게 남겨주시죠. 그죠. 네. 많이들 남겨주시잖아요. 그런 것도 보고 싶어하고 또 기사 사진이 찍히는 게 전부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그렇죠. 근데 이제 팬분들이 찍어주시는 거는 또 다른 제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샵 김우빈 치면 다 나오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올린 게 다 올라오니까 맞아요. 오늘도 이제 여기서 찍으신 사진들이 많이 올라올 겁니다. 맞아요. 자, 9037님 문자. 네. 나주에 우연히 갔다가 신호등에 차가 서 있을 때. 트레이닝 옷 입고 걸어가는 남자를 봤어요. 친구들이랑 참 잘생겼고 핏 장난 아니다 하고 보고 있는데 이게 웬일? 김우빈 나도 모르게 차 안에서 우빈이잖아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크크크크라고 친구처럼 야 우빈이잖아 이렇게 예. 아이고 우빈이잖아 제가 들었으면은 좀 인사라도 해드렸을 텐데 차 문을 이렇게 다 올려놓고 했나보다 다 닫아놓고 우빈이잖아 나주면 아마 촬영 갔을 때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촬영 가서도 이제 그 근처에서도 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나 봐요. 네, 네. 역시 관리하는 사람 역시 관리죠. 매니저 동생이 항상 도와주는 게 지방 촬영 가면 이제 헬스장부터 찾아주는. 야, 진정한 매니저네. 네, 저랑 같이 이제 좋은 데를 찾아서 일일권 끊어서 가는 게 저의 이제 쉬는 날 취미예요. 네. 운동이 취미고. 너무 좋네요. 저도 그렇잖아. 운동이 취미잖아. 저는 이제 사실 이렇게 좀 좋은 데 이제 하루 건 끊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고 매달릴 때 있으면 그냥 올라가거든요. 너무 다르네요. 아무데나 매달리. 보고 매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지방 촬영 갔을 때 하루 일일 건을 끊어서 딱 거기 등장하면 거기 헬스. 관리는. 근데 아무도 모르세요. 뭐야 이거. 요즘에는 이제 마스크도 다 쓰고 운동하시니까 저도 이제 마스크 끼고. 나 알 것 같은데 나. 모자 푹 쓰고 이렇게 마스크 껴도 와 우빈이잖아 할 것 같은데. 가끔 알아보시는데 뭐 이렇게 한 다 알아보시지는 않고 네, 편하게 한 번씩 가면은 그래도 알아보시면은 사진도 좀 찍어주고 하시나요? 사인 해드리고 와 지금 아이 본심 나왔어요. 부러워라고 내가 사인 해주고 갈게. 스윗하다 서윗해. 귀여워. 너무 귀엽다 너. 몇 세 관람이에요 이거? 애들 볼 수 있나? 12세 관람가. 그러면 이제 초등학생들은 이제 갈 수 있겠어요. 부모님 손잡고 이제 가면. 이게 예고편을 보시면 어른들이 보는 영화인가라고 하실 수 있는데 뭐 남녀노소 누구나 다 같이 함께 볼 수 있어요. 보셔도 재미있으실 거고 뭐 친구랑 같이 가셔도 되고 부모님이랑 같이 보셔도 되고. 너무 좋죠. 아이들이랑 같이 부모님 꼭. 기본 두 번은 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홍보 요정 진짜 홍보 요정 홍보 요정 상 줘야 돼요 홍보 요정 제가 오늘 혼자 나오다 보니까 부담이 좀 많습니다. 아니요 혼자 나오고 여기 오신 거 자체가 홍보예요. 그러니까 서지혜 씨 김우빈 씨 성격이 은근 자상한 스타일 같을 듯
딱 내 취향인데 어디 갔었어요? 서지혜 씨, 예. 지혜 씨 반갑습니다. 지금 3890님께서 뜬금없이 삼행시가 왔어요. 제가 앞에 하면은 형님이었어. 아니 사실... 직접 하라 그러세요. 아, 할까요? 예. 예. 우리가 띄워드릴게요. 예. 예. 가게 띄워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김. 김우빈은 우. 우주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 빈. 빈말 아닙니다. 아, 또 있어요 밑에. 김. 김태균은 우. 우리보다는 잘생긴 사람. 빈. 빈말입니다. 아이 나 진짜. 아 그래도 그래도 한 문자에 김우빈 씨랑 같이 언급됐다는 것 자체가. 그럼요. 네. 이분 선물 하나 드려야 되지 않? 아 선물 줘야 돼. 네네. 나는 주고 싶지 않지만 너는 주고 싶겠죠. 네, 제가 드리고 싶어서. 아, 와 필요하죠. 필요하죠. 네. 예, 예. 파리채 선물. 파리채. 아 요즘 파리가 기승이죠. 네, 예. 어, 이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 갖고 있는 김우빈이 선물한 파리채. 그렇죠. 대박인 거죠. 김우빈이 선물한 이쑤시개와 이쑤시개. 파리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전국에 딱 두 분이에요. 나중에 이쑤시개 쓰고 나서 버리지 마시고 칼로 사사 깎아가지고 계속 쓰는 거야. 아, 좀, 좀 더럽지 않니? 괜찮을까? 너무한데요? 김우빈 이쑤시개인데? 에이, 희생상 네, 붙지 않기 때문에. 와, 요즘에도 뭐 다른 작품 또 찍고 계세요? 아니면 얼마 전에 그... 택배기사라는 드라마를 미리 어, 촬영을 네. 마쳤고요. 아. 그건 아마 내년 초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쉴 때는 진짜 뭐 합니까? 좀 예전에는 진짜 쉴 때도 일 생각밖에 안 했어요. 아. 네, 저를 막 계속 채찍질했었는데 그랬구나.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나니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살아야 돼요. 네, 그리고 쉴 때는 또 온전히 쉬고 싶은 아. 마음이 좀 생겨서. 억지로 아무것도 안 하는 날도 막 그런 있고. 것도 되게 좋아. 네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 있잖아. 가만히 있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어려워, 네. 어려워. 근데 또 그렇게 쉬면 회복이 확실히 좀 잘 되더라고요. 가만히 이렇게 앉아갖고 시원한 바람도 맞으면서. 네네. 재책도 좀 읽고 그러면 좋아. 네네. 이제 제가 이제 그냥 즐기려고요. 네, 저도 즐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쉴 때 좀 이런 책도 읽고 그러면 너무 좋죠. 이 순간에 또 삼행시가 또 왔어요. 재밌었나 봐요. 1024님께서 이게 뭐냐 이게. 자, 김. 김밥, 우, 우동, 빈, 빈대떡. 메뉴판을 보내셨네요. 네. 네, 메뉴판을 보내셨어요. 이런 건 그냥 소개됐다는 네. 즐거움 정도. 절매추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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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을 안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절매추 네. 해드렸어요. 네. 그래도 선물 하나 네.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아, 천사우빈. 아니, 이런 허접한 삼행시에도 선물을 주시는 당신은 도대체 요정인가요? 선물 드리면 외계인 두 번 보실 것 같아요. 이야, 홍보 요정. 아, 홍보 요정. 네. 오, 좋은 거. 뭐예요? 미니 인덕션. 야! 축하드립니다. 아니, 좋은 문자를 장문의 문자를 보내신 분들한테는 파리채와 이쑤시개를 쏘면서 야! 이런 허접한 문자에 여러분들 미니... 보내세요 빨리. 김 김밥 우 우동 빈 빈대떡인데 미니 인덕션이 나왔습니다. 네. 이야 대박이네요 진짜. 빨리 광고 듣고 와서 인사는 좀 길게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광고요. Here we go. Here we go. 계속해서 김우빈 삼행시가 계속 오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네. 7263님 김 김밥 먹는 우 우영우 빈 빈속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이제 김우빈 씨 보내드릴 시간이에요. 벌써요? 벌써? 아니, 이렇게 가고 또 7년 있다 올 건 아니죠? 그럴 거 아니죠? 네, 다음 작품 할 때 또 그 작품을 들고 택배기사 들고 네네네. 가야 돼요. 택배기사 예. 외계인 천만 넘으면 다시 아, 그렇지. 외계인 천만 당연히 오죠. 그러면 아, 네. 그때도 혼자 와도 괜찮아요. 네, 혼자 오셔도 돼요. 열심히 준열이 형을 네, 같이 혼자 나와도 돼, 상관없어요. 네, 혼자 꼭 나오겠습니다. 와, 오, 약속. 오. 감사합니다. 우리 주구장창 제가 문자도 넣고 예 위로를 또 해드리고 응원을 해줄 거예요. 우리 동생 너무 좀 좋아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자 이행시가 하나 왔는데요. 예 이거는 마지막으로 읽어주세요. 손민지 씨가 우리 우빈 씨가 우 우리 마음에 빈 공간을 가득 채워주는
김우빈 영원하라. 감사합니다. 민재 씨 감사해요. 자, 다시 한번 뭐 홍보 좀 요정이시니까 마지막 네. 마무리 해주시고 인사 좀 네. 부탁드릴게요. 아, 저희 영화 외계인 1부 어제 개봉했습니다. 예, 어제 개봉이에요. 12세 관람가고요. 예. 예고편에서 보신 것보다 훨씬 더 재밌는 영화니까. 네. 꼭 극장에 와주셔서 저희와 함께 호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네. 항상 건강하세요. 네. 보내드리기가 싫으네요, 민재 씨. 아, 너무 아니, 무슨 뭐 5분 지난 것처럼 빨리 갔어요 시간이. 저도 근데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고. 그러니까 조금 여유가 생기는 날 언제 한번 네. 컬투쇼 스페셜 DJ 한번 저랑 한번 해주시면 맞아. 안 돼요? 스페셜 DJ. 제가 한번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와우. 네. 노력 안 해도 그냥 가만 앉으셔도 돼요. 제가 그 홍보 말고 따로 그냥 시간 많을 때 놀러 오실 놀러 아~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러면. 아니요 아니요. 네. 대기실 난리 났어요. 현정 씨께서 정현정 씨께서 제발 가지 마요. 최윤선 씨께서 가지 마라. 예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컬투쇼도 이제 뒤에 부분에 기다리시던 예,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네, 그만 가셔야 됩니다. 예, 예. 자리 비껴드려야. 야. 네. 열심히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우리 효리 씨하고 또 지현우 씨하고 또 이렇게, 예, 예, 예. 사거리 오빠도 와 있어갖고. 네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아, 너무 감사했고요. 너무 반가웠고, 항상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해요. 자, 우리 보내드리는 이 시간에는 이홍기가 부르는 상속자들의 OST 마리아를 마리아. 네, 끼워드리면서 아, 좋네요.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아까 같이 찍은 사진은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 보내주세요. 아, 너무 맛. 자, 김우빈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